세종시 교육자구 기획조정국장 조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세종시청 교육청 활동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청 교육청 활동 브리핑으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지난 2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첫해인 올해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체험학습과 방과후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세종시와 교육청은 오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비전 선포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학습 모임과 비전 수립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세종 시민과 언론인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함께 소통하며 교육이 보라가 되는 행복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목표와 9개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이를 본격 추진하여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배움이 이루어지는 세종형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체험 및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스마트 1빌딩 4층에 사무실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전략 목표별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관학의 연계 협력의 조정자로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방향,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운영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학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분과협의회를 신설하여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교육자치조직의 운영을 도와 연동 거점교육 거버넌스를 육성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등과 협력하여 교육 공간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상시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아동 청소년 관련 부서 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한 한편,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실무 담당자 TF를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등 산하 기관 법인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 둘, 두 번째,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온 마을이 배움투화를 실현하는 촉진자로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간 기부 활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교육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교육 공동체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보유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체계적인 체험학습 및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와 주민의 참여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거점형 마을 방과후 활동을 생활권별로 6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재능 기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 진로 수업과 자유 학기제를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 과정에 마을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센터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별 방과 후 활동 지도를 제작하여 보다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체험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 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제작과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지역사회, 학교의 긴밀한 협력과 보살핌 속에 세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